그때 제가 잠깐 그래서 좀 욕심을 내서 연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예, 두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이쪽 분량이 좀 더 이렇게 좀 좀 셌었어요. 예. 그래서 좀 굉장히 막 누구였어요? 그 상대 배우가 같이 했던. 아니, 그 드라마 아니 뭐 드라마에서 했던 네. 거니까 자기가 욕심낸 건데 네. 뭐 괜찮아요. 아니 근데 영훈 씨가 주인공이었어요. 이영훈 씨가 1일 연속극. 1일 연속극. 아, 이영훈 씨. 제가 1일 연속극을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뭐하지 그 친구? 아니야 사람을 왜 그런 식으로 보내요? 이영훈 씨를 난 좋아해. 왜냐면 이런 얘기 나 진짜인 게 제가 약간 입이 삐뚤어졌어요. 근데 이영훈 씨가 살짝 이게 예, 약간 연기할 때 그거 너무 난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이영훈 씨 볼 때마다 항상 관심 가고 정이 가는데 아주 닮았어요. 약간 에이 또 왜 그래? 왜 그렇게 아니 잘못했다. 이영훈 씨랑 작품을 했었는데 너무 낙천적이네. 이 코가 이렇게 입이 이렇게 좀 비슷해. 아니 근데 이영훈 씨 요즘 그 저기 공포 드라마에서 주인공 하는 거 제가 알아요. 네, 예, 맞아요. 나 이영훈 씨 좋아해. 아, 이거 근데 이제 그때 욕심을 좀 냈군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제 분량이 좀 많았었어요. 그 역할이 예, 그 분량이 좀 많았었고 이제 영훈 씨가 이제 나중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신이었는데 그때 진짜 제가 정말 입이 진짜 막 입을 꽉 물고 이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그게 좀 역효과였구나. 역효과요. 아 그럼 이제 그러면 이게 자꾸 제 욕심이 앞서니까 그 저는 에너지는 더 소모가 되고 화면에는 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 근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원래도 그랬지만 아, 어떤 역할이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역할에 몰입해서 잘하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 객관적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뭐 굳이 저렇게 주인공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굉장히 참 매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막 주인공을 하기 위해서 막 노력 좀 필요 이상의 힘을 쓰는 분들 보면은 맞아요. 결국 결과가 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맞죠. 네. 그리고 그 후로 좀 마음을 비우고 다시 되게 많이 비웠어요. 되게 많이 비우고 다시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 제가 이제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키스 같은 거 있으면 하고 아니 무자식 38자 무자식 38자에서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진짜 손대는 거지 뭘 그래 그쵸 연기 보면서 아니 우윤아가 저렇게 연기를 잘했나 맞아요. 물론 뭐 대본이 뭐 훌륭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 연기 못하면은 안 되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이렇게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아니, 설마 키스한다고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아 진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좀 낮아지나요? 아니 주도적인 역할하고 봉태길 씨도 키스씬 많이 했잖아요. 저는 뭐 많이 했죠. 예 네, 왜냐면 김아중 씨가 기억이 별로 안 좋. 너무 과격하게 해서 너무 아니 왜냐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아중 씨는 신인이었고 저는 그때 또 경험이 있었는데 그 신이 뭐였냐면 아중 씨는 뭔가 굉장히 능숙하게 저를 리드하는데 나는 막 내가 막 흥분을 해서 막 아중 씨한테 막 먼저 이렇게 덮치고 그래야 되는 신인데 제가 너무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입술에 피가 났어요. 부딪혀서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생각을 해봐 이렇게 왜 개인적인 연기 때 아니 그 피를 내면 어떡하냐. 그 사태질이 너무 한 거 아니야 나한테. 아니 근데 이게 막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은 나잖아요. 맛은 그 피맛이 아니 나요. 그 아중 씨 표현에 의하면 엉 이러고 찍었대요 그냥 진짜 그래서 엉 이러고 찍어서 제가 무슨 뽀뽀를 아니 입 아니 무슨 키스를 하는데 입이 아니, 입이 좀 나와 있는 거 맞는데 이렇게 아주 느낌에 느낌에 아니 근데 이게 아니 막 너는 그럴 수 있어 양동훈 씨는 키스를 해봤죠 아우 뭐 미인들이랑만 했어요 양동훈 씨는 아, 장난하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몬스톱에서? 에이, 뭐, 이나영 씨, 한가인 씨. 아, 그러네. 그거 뭐예요? 김태희 씨랑 이거 깨우는 거 어디 깨우는 키스예요? 소주 마시면서. 김태희 씨랑 했었어? 왜? 어? 키스 치려고. 그럼요. 김태희 씨랑 같이 했어. 이나영 씨. 이나영 씨, 한가인 씨. 아, 여배우 보기 진짜 많아. A급 등장 같은데. 어우, 저 수영 씨. 저 거만한 표정 하는 거 같아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김태희 씨랑 하는 장면 같은 데서는 키스신도 그냥 재미, 틱 하는 거 말고 뭔가 좀 새로운 거, 임팩 있는 거를
그거를 합을 짜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시다. 키스 씬을 네. 합을 짜요? 네, 그렇게 짠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거 깨무는 건 누가?